마을에 한 바퀴 돌다 보면 골목 모퉁이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오는데요. 남해 앞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톳으로 바다의 맛을 전하는 곳입니다. 봄이 제철인 톳은 2, 3월에 채취해 말려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데 바다의 불로초라고도 불리울 만큼 영양 만점이라는군요. 봄에 이런 봄에 이런 말려놨다가 이렇게 좀 씻어가지고 압력솥에 이렇게 삶으면 부드럽고 맛있어요. 멍게와 맛이 잘 어울리는 톳은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기 위해 압력솥에 푹 삶아야 합니다. 물기를 제거한 톳에 갖은 양념을 넣어 감칠맛 나게 무쳐냅니다. 쌉싸하고 짭짤한 바다의 맛을 제 몸 가득 담고 있는 멍게. 미리 손질해 놓았던 멍게를 양념으로 버무립니다. 깨, 참기름, 고춧가루, 마늘, 간장 조금, 이게 이렇게 하죠. 비빔밥에 들어가는 고추장에는 이것을 넣어야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라지 조청을 넣으면은 이렇게 몸에도 좋지만은 잡내가 안 나요. 맛있습니다. 멍게 비빔밥에서 날 수 있는 비린 맛을 제거하는데 도라지 조청이 최고랍니다. 어느새 바다향 가득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쓱쓱 비빈 멍게의 주황빛 속살은 가진 양념과 더불어 별미의 향이 느껴집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지나가던 이장님의 발걸음도 멈추겠습니다. 아, 벌써 2년 됐습니까? 와, 그렇습니까? 근데 하여튼 세월이 참 빠르긴 빠르다. 나도 온 지 8년 됐으니까 엊그제 같던데 8년 된 거지. 예. 비농 선배이기도 한 손명주 이장은 정도선 씨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정말로 어른 혼자 계시면서 식사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효자입니까. 예. 울산이고 자기 그 사업체 그 사는 거 다 정리하고 아버지 모시러 내려왔으니까 효자잖아요. 낯선 시골 생활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정도선 씨의 별명은 해바라기 며느리. 손님들에게도 따뜻한 미소는 잊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나름 예, 손님 오실 때도 재밌고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참 맛있게 기분 좋게 드시고 가시는 거 보면 저희들도 좋고 손님들도 참 좋아하시고 그냥 나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말이면 늘어나는 손님들 덕분에 손은 바쁘지만 먼 곳까지 찾아온 것이 고마워 더 정성을 다합니다. 인심도 가득, 미소도 가득. 맛있는 한 상에 잘 먹고 갑니다.